녹음 잘 되나 모르겠네. 뭐 인사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바로 깔끔하게 그냥 유튜브를 보면 뭐 안녕하세요 뭐 자기 뭐 인사만 10분에 서론이 너무 길어. 바로 본론으로 화면 나오네. 오케이 여기 요거 블루투스 버튼. 아 버튼이 아니라 요거 이제 그 표시등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켜져 있으면 블루투스를 계속 연결을 하고 있고 연결이 끊어지면 얘가 연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를 더 먹어요. 배터리를 먹는 거예요. 배터리를 먹는데 그냥 나는 켜두라고 얘기하는 게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그냥 켜놓는 게 나은 게 그 우리 집에 보면은 그 지금 뭐 우리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라든지 다 전기에 꽂아 있잖아요. 다 전기 먹는 거 알죠? 네. 그리고 이제 케이블 TV 그 셋업 박스는 전기 엄청 먹는 거 알죠? 그래서 그걸 아예 멀티투까지 이제 꺼놓고 이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꽂아놓은 채로 살잖아요.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은 이게 너무 사진이 피곤해지니까 그냥 이 정도 배터리는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켜놓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. 또 일주일간 써보면서 또 느꼈던 거 궁금했던 거. 근데 제건 백디는 되게 간단해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했는데 얘는 버튼이 너무 많아지니까 초점 맞추고 이런 거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. 헷갈려요. 아. 그래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이게 손이 너무 많이 움직여야 돼가지고 백디보다 너무 힘들어. 그 예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촬영하는 거 보면 옆에서 볼 때 피아노 연주하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이제 게임 이게 옛날 오락실 게임 이렇게 하는 거 버튼 누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표현을 그때 했었죠.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. 버튼이 많아진 만큼 계속 많이 눌러야 되지만 또 반대로 많이 누르는 게 직관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쓰다 보면 이게 훨씬 좋아요. 근데 저는 어디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. 시간이 너무 많이 오르거든. 아 그거는 이제 세월이 다 도와줘요. 걱정 안 해도 돼. 한 6개월 쓰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 알아서 누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. 대신 그거 하나는 있어요. 이제 카메라 브랜드마다 그리고 그 제품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버튼 구성이 다른데 이게 내 손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조금 이제 거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. 그거는 참고 인내해야 돼. 뭐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니콘 Z6 바디 같은 경우가 그 노출 보정 버튼이 이 카메라 지금 여기 붙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꾸 촬영하다가 얘를 누르려면 손가락을 꺾어서 이렇게 눌러야 돼. 이렇게 한 번은 괜찮지. 근데 이걸 수시로 누르려니까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. 그게 아주 번거롭더라고요. 그 각이 잘 안 맞아. 그래서 바디별로 보면 한두 가지는 꼭 아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싶을 정도의 불편함이 생겨요. 네, 그 전에 그 니콘 D800 같은 경우는 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 바디 그립 각도가 이게 보면 얘를 보면은 각도가 어떻게 되냐? 여기서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튀어나와서 일자로 떨어지잖아요. 그럼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. 대부분의 바디들이 이 정도 각을 유지해요. 얘가 더 들어갔냐 더 나왔냐 이런 차이인데 D800은 각도가 이만큼 튀어나와서 이렇게 뒤로 꺾이는 각도예요. 뒤로 꺾이는 각도다 보니까 잡으면 이 손가락 그 밸런스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무게중심이 더 많이 잡혀요. 그러니까 이제 세로 그립이 있을 때는 여기까지 받쳐줘 상관이 없고 세로 그립이 없을 때 찍을 때는 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렇게 쏠린단 말이에요. 이거를 이 손가락으로 버틸려니까 너무 아파. 여기가 너무 아프고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때 여기가 볼록 나왔으면 얘가 같이 꽉 잡으면서 이게 딱 버텨주는데 이게 앞으로 쏠리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. 그래서 옛날 D800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게 조금 되게 싫었단 말이야. 오히려 그립감이 니콘 D300보다도 떨어졌어. D300은 잡으면 쫙쫙 손에 딱 붙었는데 D800은 좀 안 맞았단 말이야. 그런 것처럼 바디를 쓰면서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꼭 생겨. 옛날 그 캐논 OD 같은 경우는
옷 있을 때는 버튼이 너무 없는 거야. 니콘에 비해 상대적으로. 그래가지고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하지 못했었어. 그게 또 내가 그거 쓰면서 좀 불편했고. 바디마다 쓰다 보면 되게 불편한 게 꼭 생겨. 그치만 좋은 것만 봐야죠. 네. 이거는 스테빌라이저는 눈으로 해놔야 돼. 아 이거? 이 스테빌라이저는 열 중에 여덟은 켜놓죠. 왜냐면 이게 이 기능이 있으니까 비싼 렌즈인데 기능을 비싼 렌즈 사서 기능을 끌려면 너무 아쉽잖아. 가급적이면 켜놓고 그 야경이나 풍경이나 장노출 찍을 때는 당연히 꺼야 되고 그거 빼고는 대부분은 다 켜놓는 게 나아요. 그래서 요거를 키면은 민감하신 분들은 초반에 약간의 멀미 같은 걸 좀 느껴요. 이 뷰파인더를 봤을 때 이게 스테빌라이저가 렌즈 바디 둘 다 없을 때는 내가 요거를 이 사람이 가만히 들고 있어도 미세하게 떨린단 말이에요. 근데 눈은 그걸 캐치해요. 그만큼 되는데 얘를 딱 켜놓으면 내 손은 미세하게 흔들리는데 화면은 슥슥 하면서 이제 약간 슥슥 움직이 멈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약간의 그 멀미를 좀 느껴요. 초반에. 근데 다 적응되면 뭐 다 익숙해지는 거죠. 또? 저는 이제 공연장에서 사진 공연장으로 바로 갈까요? 오케이 좋았어.